전남 영광군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도로부진의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영광군은 지난 29일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2년 동안 법적 공방을 진행했고 11월 말 관련된 3건의 소송이 모두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도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확인됐으며,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해당 토지를 가졌던 후손들이 보상 요구를 위해 영광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영광군은 해당 토지 모두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